저를 그 스승님 법문을 그 한 3개월 정도 듣고 아, 예. 머리가 그 터지 나갈 듯이 아파가지고 한 3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뭐 별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걸 병원에 가서 했는데 별 뭐 이상도 없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요번에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머리가 터지 나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.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어깨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가 뭐 안 아픈 게 또 다시 아프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 막 돌리는 사람도 있고 오만 게 다 생깁니다. 이게 왜 생기냐? 두 가지입니다. 과거에 내가 아팠던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아, 내가 뭐 머리가 좀 이래 뭔가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뭐 좀 있든지 그 요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허리가 과거에 교통사고 났었는데 덮어둔 게 있든지 뭐 요런 사람들 다시 이렇게 막 아프고 틀리죠. 그러니까 몸에 이제 순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크게 내가 아팠는데 이런 게 그냥 덮어두고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치료가 안 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가 지금 막 표시가 납니다. 왜? 이 법문은 법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지금 흡수하면서 이 몸에 오만 대 지금 이 법기가 다 돌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만집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두가 있던 게 풀려버리는 거죠. 풀려야지 이것이 재생이 되죠.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요런 사람들이 있고 뭐 암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지간한 거는 이 에너지가 돌면서 전부 다 처단합니다. 그래 이제 요 뭐 되게 이제 심한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수술을 갖다가 이 기운으로 해야 될 사람은 여기서 법문 듣다가 대판 이거 강의 법문도 내가 소리를 아주 내한테 기운에 맞게끔 소리를 키워갖고 잘 듣고 있으면 그냥 오바이트 하고 피를 쏟고 밖으로 쫓아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. 안에 지금 이 종양 같은 게 막 터지고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조금 이렇게, 좀 이렇게 식생활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이렇게 그만 다 낫는 거죠. 요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, 지금. 일어나고 있으니까. 요런 것들은 내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.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. 이거죠. 근데 요런 거에 몸으로 이렇게 갖고 표적을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류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고 탁한 이렇게 그 영혼들이 우리한테 붙어 있던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. 영혼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머리에 내려 앉아 갖고 있는다. 눈에 쏟아져 있다. 어깨에 내려 앉아 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들어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그 내가 지금 이 빠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가면 엄청나게 또 지금 이게 막 그게 환경이 막 오는 거죠 이게.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게 지금 자기가 싸우는 겁니다. 내가 영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서 지금 환경이 막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등짝이 막 자꾸 이래 돼요, 이래. 막,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것들. 등에 붙어 있는 것들. 막 눈을 비비면서 자꾸 막 이러거든요. 눈에 내려 붙어 가 있는 거.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러니, 머리에 지금 내려 앉아 있는 거. 이런 것들. 여러 가지로 이제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디 동토 붙듯이 이제 우리 인간한테 육신에는 착으로 못 들어옵니다. 동토로 붙어 있는 꼴이죠, 이게. 가다 보니까,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오래 같이 있으시면 잘 안 나가요. 이제 오래 안 있고 조금 있던 거는 스승님한테 오는데 떨어지고 가쁩니다. 겁이 나서 이거 못 오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제도를 해주고 잡아주고 하면 이제 싹 자기 길로 가죠.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랫동안 내 육신에 이제 붙어갖고 몸주로 붙어갖고 있던 이런 구신들은 겁내면서도 오는 거죠. 이럴 때는 막 와가지고 주지가 막 틀려요. 법문 듣고 있으면 막 주지가 틀리네. 막 작용이 일어나죠.
이러다가 몇 번 이렇게 계속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중하고 내려앉는 거죠. 왜? 요 영혼도 법문 듣거든요. 그래서 알고도 선생님이 놔두는 겁니다. 아, 너도 공부하거라 이러고 놔두고 있죠. 제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살살 자중되는 거죠. 왜? 선생님이 안 무섭거든요. 몇 번 뵙고 나니까 선생님이 안 무서운 기라. 왜? 잘 이렇게 쓸어놔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하는 거죠. 안정을 하니까 이 공부를 이제 시키다 하니까 몇 번 이렇게 그 선생님을 만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벌써 얼굴 싹 보고 근데 기운 싹 살피거든요. 그러면서 탁탁탁탁 제도해 갖고 싹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. 그때는 어느 날 막 선생님 공부하고 가니까 이제 또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하거든요. 정리해 준 거예요. 왜? 네가 열심히 공부했지 않느냐. 그 덕에 그 서인도 그 영혼도 열심히 공부를 했느니라. 내가 노력하는 만큼 너를 따르는 영혼들도 혜택을 받느니라.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좋은 길로 보내줄 수도 있고 공부를 시키러 보낼 수도 있고 대신들 담당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공부길을 열어주라고 명령을 했으니 다 갔느니라. 이렇게 해서 싹 정리가 되니까 영혼을 띠내비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. 우리는 실력이 없으면 영혼을 치내려고 듭니다. 내 몸이 어리니까 영혼을 치내려고 들어요. 이 영혼도 내한테 올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이는 내가 이 영혼이 내한테 들어와 있다면 나도 환경이 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럼 나를 먼저 공부를 해서 환경을 만들어 바꾸고 그리고 이 영혼도 그 덕이 있으니 너를 그래 환경을 어렵게 하니 너도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한 덕이 있으니까 공로가 있다. 그래서 이 영혼도 너를 바르게 잡아줄 때는 그 영혼도 바르게 잡아줘서 바른 길을 열어주고 갈 곳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치내고 떨쳐버리면 이건 어디 가서 또 누구한테 붙을지 모르는 거죠.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. 영혼들도 우리 가족이고 내만 이 스승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한테 붙어있는 영혼도 스승님한테 중요한 겁니다. 모든 영혼들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들도 전부 다 내 가족인 거예요. 그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. 잘 이끌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길로 이렇게 해서 그 영혼도 헤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. 그게 어리라고 하는 겁니다. 내가 좀 괴롭다고 그냥 치내려고 들고 내가 좋을 때는 그냥 잘 써먹고 이러면 안 된다. 도인들은 어리가 생명이에요. 어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. 이게 내가 달다고 빨아 마시고 쓰다고 그냥 뱉는 그런 건 이 도인으로서는 그런 행실을 하면 안 된다.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처리를 못 했음이지.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. 이해됩니까? 네, 알겠습니다.